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를 보십시오. 교재 47페이지 밑에 세 줄, 줄거리 개요를 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개요. 역시 그 굵은 글씨에 액센트를 주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변성하나 솔로몬의 우상숭배 분열의 위기에 봉착한다. 사건도 많고 이 다니엘 왕정시대 때는 사건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기억도 많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교훈되는 이야기도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에는 세 명의 왕이 있죠. 누구일까요? 사울, 다윗,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세 명을 써놨고요.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48페이지 사울왕. 사울왕 1번 하고 굵은 글씨만 읽읍시다. 1번 사울왕. 그 다음에 초대왕이지만 시작. 초대왕이지만 왕권의 한계를 넘어선 월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왕이었는데 중대한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다윗에게 왕 넘겨주는 왕이 사울왕이고요. 첫 번째 다윗왕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갖춘 왕이었다. 균형 잡힌 왕이었다. 근데 다윗은 영성도 있었고 인간미도 있던 사람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영성도 있고 인간성도 있었고 그런 사람. 어쨌든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솔로몬 왕. 솔로몬 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제의 문제를 확립하고 지구의 권영을 이었으나 자기께 자기가 빠지는 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 또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추겠습니다. 과연 사울은 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까? 두 번째, 다윗을 대한 초점을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 할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목했던 인생의 세 번의 때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중심으로 세 번째 솔로몬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은요 왜 그렇게 번영을 누리던 솔로몬 왕이 결국 말년에 가서는 이상하게 타락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알아서 그 이유를 우리도 초기에 다 박멸시키면 저는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 왕은 영적 테러에 당했다. 솔로몬 거꾸로 말하면 솔로몬 왕은 영적 테러. 영적 테러에 누가 쓰임 받았냐면 그 이방 족속의 공주들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그 공주들이 자기만 들어오지 않고 이방 나라의 이방 신을 다 갖고 들어왔습니다. 한 공주의 한 이방 신. 엄청나게 아내가 많았죠. 하여튼 아내, 처, 비빈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됐죠. 굉장히 남성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여튼 그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폐위하는 역사를 썼다. 두 번째 우리가 말하는 다윗 왕.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언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올라가선 사울. 왜 하나님은 사울을 피하셨을까? 먼저 봅시다.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잠깐만 봅시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저 앞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이 있고요. 사무엘하가 있고요. 열왕기하가 있고요.
열왕기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상이 있고 아가 있고 할렐루야 보십시오. 역대 상이 있고 역대 하가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 한 권입니다. 이게 11개 상하도 우리 성경에는 나눠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 근데 이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이스라엘 역사의 제1권입니다. 1권. 그 다음에 11개 상, 11개 하가 2권입니다. 이게 합쳐져야만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함께 다 묶어서 아담서부터 다시 쓴 역사가 역대상,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가 합쳐져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하를 다 포괄하는 거죠. 그러므로 단일왕정시대, 즉 단일왕정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어디에 있고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에 있고요. 또 열왕 역대 상에 있는데 역대 상 역대 하에 있는데 신기하게 조금 이따 바로 찾아보겠지만 신기하게 사울 왕의 이야기는요 이 사무엘 서에는 많이 기록돼 있는데 역대 상에는 아주 짧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누구 이야기부터 바로 거의 시작하냐면. 사울 왕은 사울 왕의 죽음부터 기록하고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합니다. 많이 기록합니다. 한번 잠깐만 보십시오. 역대상을 잠깐 보십시오. 역대상을 잠깐만 보시고 열왕기상을 사무엘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1장을 보십시오. 역대상 1장. 역대상 1장. 예, 역대상 1장을 눈으로 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죠? 족보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몇 명이 나와있을까요? 193명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 세어보았죠? 네, 다 세어보았습니다. 자, 2장을 보십시오. 2장을 눈으로 뜨면 역시 여기에도 족보가 기록됐죠? 몇 명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안 세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3장을 보십시오. 3장도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도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을 보십시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시 족보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5장을 보십시오. 이제는 끝날까? 그렇지 않습니다. 5장에도 족보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6장을 보십시오. 6장에도 어떤 이야기가? 족보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을 보십시오. 7장을 보면 누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기록됐나요? 족보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8장을 보십시오. 역시 8장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을 보십시오. 9장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드디어 10장에서 10장에는 이제 9장까지 족보가 끝나고 10장부터 이야기가 되는데 10장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사울 왕의 죽음 이야기가 적혀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사를 죽이고 사울의 행렬을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시기 군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사울 왕의 죽음부터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잘못을 범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역대상에서 찾기보다는 어디에서? 사무엘서에서 찾는 것이 훨씬 이야기가 많고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와 역대서에 공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단, 여러분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이야기는 역대기 없습니다. 역대기에서 편집하면서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위대한 왕의 실수를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편집된 거고요. 편집된 거고요.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부터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은 누가 썼을까요?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무엘이 썼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썼고, 사무엘이 그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자가 바로 사울 왕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초대 왕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세하게 기록하기 전에 기록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탄생했다는 거예요? 맞다, 그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한 번만 보십시오. 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한다. 자기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자기 이름 뜻을 기록해놨습니다. 뜻을 역사 중에. 자기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탯줄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역사의 탯줄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자기의 탄생 이야기, 아기 낳지 못하던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함으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지금 내가 이 역사책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 엄마의 노래를 기억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인데 2장 6절 7절 한나의 노래를 이렇게 기억하고 성경에 썼습니다. 2장 6절 7절 엄마의 노래를 기억했는데 그 어머니의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2장 6절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난하고 부하게 한 자 여호와, 낮추고 높이는 자 여호와. 이 이야기, 이 자기 어머니의 이 노래를 기억하고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낮추고 높이고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패하게 하고 승하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분이 사왕을 세웠고 다시 사울왕이 범죄할 때 퇴하고 다윗왕을 세우고 또한 솔로몬이 범죄할 때 그 솔로몬의 나라가 가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관이죠. 사관. 자, 보십시오.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먼저 보십시오. 사무엘상 9장을 보십시오.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면 사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도 전장에서 죽었고 전장터에서 죽었고 사울은 가만히 보면 죽을 때도 멋있게 죽었습니다. 용기 있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른 곳에 보면 자기가 칼에 맞아 이렇게 궁급한 걸 보면서 병사에게 나를 죽이라 하고 안 죽으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패배한 군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뼈를 묻은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성격도 급하고 이러면서 이 군인 정신이 살아있던, 근데 초대 왕으로서는 거의 뭐 적격인 사람이었죠. 초대 왕으로서는 적격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 9장 1절. 근데 그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9장 1절.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베냐민은 굉장히 작은 지파입니다. 숫자가 작은 지파. 2절 보세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손이라. 한마디로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수하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는 더하더라. 모든 백성보다 한 어깨가 더 굉장히 잘생겼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첫 번째 사울은 조건이 좋았습니다. 조건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 다음에 또한 키도 컸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책임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했더니 그가 얼마나 찾았는가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는 찾을 때까지 두루 다녔어요. 두루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조건이 꾸셨는데 얼마나 외모도 좋았고 그 다음에 성실성도 있었고 그는요 뒤에 보면 겸손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짠 21절 그에겐 겸손함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외모 좋죠? 책임성 있죠? 겸손하죠? 어디 이런 남자가 있겠습니까? 9장 21절 9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것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숨었어요. 사울이 숨고 나는 미약한 자입니다. 겸손까지 갖췄어요. 삼박자를 다 갖췄어요. 외모와 그 다음에 성격과 겸손함까지 갖췄어요. 겸손을 갖췄다. 그래서 10장 1절 보십시오. 10장 1절 드디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름을 부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처음에 사울이 왕에 등극할 때는요 조건이 없는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해서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세운 거죠.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사울 왕은요 처음에는요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승리했다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그리고 이 사울이 한 수 떠서 예언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10장 6절 보세요. 10장 6절 10장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신이 게임 말이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9절 그가 사무엘이 떠나려고 등등등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진후 다 응하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처음에 새 마음도 주셨어요.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도 준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그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장 9절 보십시오. 11장 9절 그가 전쟁터에서 얼마나 잘 싸웠는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막 구해줄 정도로 전쟁터에서 정말 승승장 11장 9절 무리가 온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면 그들이 기뻐하니라.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누가 구해주는가? 사울이 구해준다. 사울이 구해준다. 이 사울은 그러므로 조건이 어느 정도 좋은가? 외모 좋고 성격 좋고 겸손함까지 갖췄고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한 질문 하나님 왜 그를 보냈는가? 왜 그를 끝까지 사용하지 않고 그의 촛대로 옮겼는가?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바로 뒤 12장부터 15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압축하는 역대기의 증언을 딱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장 넘어서 여러분 13장을 보십시오. 13장 첫 번째 잘못 조건 꾸준히 출발했는데 사울이 실수합니다. 그 실수가 무엇인가? 사울이 실수합니다. 중대한 실수입니다. 그 실수 중에 첫 번째.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의 그 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8절. 잘 보십시오. 13장 8절. 잘 보고 계시네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성경 공부 이번 그룹이 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신기하게 성경 공부 그룹이 열심히 있는 강사를 만든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13장 8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이레 17일 동안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이 마음이 좋고 왜 좋고 패지냐 잘 보세요.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막 떠나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떠나는 걸 보면서 사울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리더가 가장 못 참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떠나갈 때. 그것까지 참으면서 정도를 걸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자기가 그냥 해버립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0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니 무난하네 11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커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는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정도를 걷지 않을 3개 요소를 다 갖췄어요. 백성은 내게서 떠나갔고 당신은 아무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실어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나이다. 여러분 부득이하더라도 안 하면 평생 쓰임 받고 부득이하다고 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사람 거기까지만 쓰임 받습니다. 이거 이따 역대기에서 정리해요. 사울의 실수는 뭐냐? 부득이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처음에 겸손이 없어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 그때 하는 말은 부득이하여. 여러분 부득이 안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부득이한 거를 따지자면 시작! 언제나 부득이하다. 부득이한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늘 부득이하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한 사람,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 두려워하고 상대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쓰임받지만 평생도 그가 쓰임받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여러분 15장을 보십시오. 15장을 보십시오. 또 하나의 중대한 잘못이 이게 역대상에 기록되지만 하여튼 사무엘상 15장을 먼저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사무엘상 15장 1절 2절 자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엇을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 동원합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3절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첫 번째 명령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두 번째 명령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치는 것도 순전이고 두 번째 진멸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이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을 치고 두 번째는 뭐야? 다 죽이라. 여러분 왜 다 죽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뭐 사람 죽이라 하고 즐기는 하나님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다. 왜 아말렉을 다 죽여야 했을까? 그게 아니라 이것은 진멸법인데 왜 아말렉을 쳐서 죽이려 했는가?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주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이 들어오고 그들의 풍습이 들어오고 그들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멸하라 이방 족속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7절. 17절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여러분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 15장 7절 사울 행동을 보십시오. 7절. 자 보세요. 7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밤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어요. 이건 순종했어요. 아말렉 사람을 친 것까지 순종했어요. 자, 잘했죠? 잘했어요. 8절 보세요,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기 잘못했어요.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했을 때, 다른 사람은 죽였어요, 또.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좋은 부분은 순종하고, 좋지 않은 부분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진멸키를 즐기 아니하고 밑줄 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기 아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했어요. 이럴 때 있죠.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냥 허술의 시간은 맞고 정작 시간을 드릴 때는 그때는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조금 더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믿주시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후회할 일을 왜 하느님이 하십니까?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 하느님의 역사는요. 동양의 숙명론 같은 거 아닙니다. 동양의 숙명론은 뭐냐면 점을 치면 이 사람의 운명이 쫙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죽이기도 하고 범죄하면 그를 또 첫째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계속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생이 유지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인생론이야. 동양 사람들은 인간의 인생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정해진 인생을 알려고 하죠. 그게 주역이고 그게 토종 비결 보는 거, 점치는 거죠. 정해진 인생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우주 만물 가운데 인간의 인생이 인간의 인생도 우주 만물과 하나이다. 그러므로 우주 천체의 움직임을 알면 인생의 인간의 한 인간의 운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별자리를 어느 별자리냐? 사주팔자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 천체의 운행 가운데 인간의 운행을 넣어서 그게 여러분 그죠? 음양오행설 그런 것들, 태극도설 이런 것들 다 집어넣는 거죠. 왜 하느냐? 제가 관심있어 읽어봤거든요. 시험 공부하면서 또 읽어보고 태극도설 주역 그런 것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치잖아요.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몰라서 사울을 했고 아니면 사울이 그때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하 이 사람을 이제 그 써야 되겠구나 하고 절대로 옮기는 거죠. 보세요. 11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냐고 내 명령을 잊지 않냐 했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을 내려갔다 하신지라. 별거 다 하죠. 기념비 세우고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있는 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긴 건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14절 사무엘이 가는데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온 이 양의 소리와 내 귀에 내게 들리는 토의 소리는 어찌입니까? 15절 사울이 가는데 그것은 무리가 아말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에 그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남겼다. 이건 뭐냐 하면 헌금 드리려고 도둑질했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헌금 드리려고 도둑질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쭉 보면 하겠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가에서 당신 아닌 여호와께 사리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 그 말하니까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미주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거짓된 방법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진실된 방법으로 조금 봉사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태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입니다. 사울이 왜 촛대가 옮겨지고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니까 태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죠. 그래서 이 태도가 된 사람을 한 명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태도가 된 한 사람을 고르겠다는 거예요. 태도가 된 사람 한 사람 고른 때 선택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니까 다윗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면 태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태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을 태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말할 정도 그 태도가 보이는 세 사건이 있습니다.
세 사건을 찾아보기 앞서서 여러분 역대상 10장,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이런 잘못을 역대기에서는 역대상에서는 잘 요약합니다. 자 보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역대기는 참 신기한 책입니다. 이 각각의 인생에 대해서 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한 명도 빠지고 다 평가를 내립니다. 평가를 내리면서 역대기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인가? 이건 제가 이따 결론 보면 이야기할까요? 역대기가 추천하는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역대기에 보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쓸 수 있고, 이렇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다가 그냥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역대상 10장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왕 시작.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죄를 범했다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 행하고 또 여호와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셨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묻고 행하고 또한 여호와께 태도가 된 사람이었다. 자, 다윗 이야기. 다윗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는요, 딱 두 가지, 한 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4절. 사울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난 이런 사람 찾겠다 해서 사무엘상 13장 14절.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14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네. 믿으세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마음에 맞는 사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맞는 사람. 그 다음에 딱 접어두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딱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보세요. 13장 22절. 폐하신 사울을 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갔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믿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말로 딱 하면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말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내가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울을 폐하신 건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다윗의 태도가 어땠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가 된 사람인데 그의 태도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딱! 시작! 그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딱이야 딱 그냥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은 자 눈으로 살짝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하는 이야기가 17장 45절부터 47절이에요. 이 말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이 딱이야. 그러니까 처음 다윗의 행동이 처음 행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45절부터 47절 45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귀에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나님 의지에서 내가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겠다. 태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인생을 기록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다윗은 첫 번째 사건에서 하나님 마음이 딱 들었어요. 딱이에요, 딱 그냥. 그리고 다윗이 그때부터 승승장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당장 아직 그 즉시 왕인 거 아니야. 도망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십니다. 마음에 딱 맞으니까 다윗이요 도망가더라도 그냥 구해줘요. 도망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간대. 블레셋 군인이 다윗이요, 다윗.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군을 쳐서 이겨서 영웅이 됐는데 다윗이 어디 도망갔어요? 블레셋에서 도망갔어요. 그랬어요. 그럼 잡혀 죽여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 그냥 요즘 사건으로 말하면 요즘 하여튼 그 옛날 일본 시대 때 일본의 리더를 죽이면 안 되지만 하여튼 일본 리더를 죽여서 영웅이 됐어.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영웅이 됐는데 또 한국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일본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잡혀서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블레셋 장수를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된 다윗이 블레셋 쪽속에 도망갔는데도 블레셋 쪽속에 그를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신기해요. 잡혀 죽어야 되는 신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블레셋 장수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에 다윗도 데려갑시다. 다윗은 좋은 장수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쳐 죽였다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됐을 때 참 그것은 아주 피치 못할 그 과거, 치욕이 되는 거예요. 오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블레셋 장수가 다시 데려갑시다. 한 장수가 나오더니 이 사람 데려가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이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에게 확 돌아가서 우리 백성을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결정을 내리길, 그러면 데려가지 말자. 넌 나중에 어떡할. 하여간 희한한 사건으로 막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굴로 도망가면 사람들이 굴로 모이고. 희한해요. 또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누가 도와주는 줄 아세요? 사울의 아들이 도와주네. 글쎄, 사울의 아들이 요나인데 요나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생명을 부지하는 거야. 요나단이 화살을 쫙 쏘서 다윗에게 도망가는 신호를 보내고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하여튼 마음이 딱 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지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키는 거예요. 다윗 지키기 하여간 작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은 마음이 딱 들면 그냥 하나님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언제 마음이 딱 들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서 영웅이 되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쫓기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메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사무엘하 6장이 벌어졌어요. 또 하나의 사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또 하나의 사건, 사무엘하 6장.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사울과는 비교가 됩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1절. 자, 사무엘하 6장 20절 보세요. 20장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이 법궤를 가지고 싸우다가, 뭐 법궤가 힘 있는 줄 알고 법궤 가지고 나가 싸우면은 승리할까봐 하다가 빼앗겨버렸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갔다가, 블레셋 땅에 갔더니 갑자기 신상에 목이 빡빡 깨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큰일 났다 해서 법궤를 돌려보냈어. 그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이 메고 온 날, 다윗의 행동이 다 20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 뭐냐면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예뻐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일부러 뭐 스트립쇼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몸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춤추다 보니까 몸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일부러 몸 벗어놓고 춤추면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춤을 추다가 뭘 먹게 된 거예요? 태도가. 그랬더니 21절. 그랬더니 그걸 미갈이 보고서 염치 없다. 21절. 다윗이 미갈이기 때.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 믿으시라. 여호와 앞에 산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낙하산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삼으신 내가 여호와 뛰놀리라 믿으시라.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뛰놀아도 여호와 앞에 뛰놀겠다. 이게 딱이잖아요. 딱 그냥 딱. 그러니까 이 그리고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그 일종이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주 딱이죠 그냥. 자, 딱 사무엘하 6장 시작. 이 마음에 답한 사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매번 이런 사건이 있지 않아요. 인생의 초창기에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뜬 사건을 읽혀요. 왕이 된 이후에 왕의 초창기에 하나님 마음에 딱 뜬 사건을 읽혀요. 사울은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것을 살고.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시다. 다윗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여인을 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바세바입니다. 전쟁터 안 나가고 괜히 왕궁에 어슬렁거리다가 우리아의 아내 범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으면 여자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비참함은 언제부터 전쟁터에 안 나가고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슬렁 영성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세요. 현장 영성 써놓으세요. 현장에 있을 때는 죄를 범할 기회가 별로 적어집니다. 근데 어슬렁 영성 어슬렁거리기 시작하면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어슬렁거리는 거에 이 대명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는 자 삼킬자를 찾듯이 어슬렁거립니다. 일으키고 저리키고 어슬렁거리면 안 됩니다. 먹잇감을 하여튼 어딘가 들어가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현장을 떠나면서 우리 아이는 바세바를 범하는데 범했을 때 누가 가서 그 죄를 책망하냐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딱 가서 책망하는데 그때 다윗의 행동 사무엘하 12장 13절 한 절만 읽읍시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의 행동 보십시오. 다윗의 행동 사무엘하 12장 13절 예.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자기 죄를 책망받고 어떻게 하는가 이 모습이 마음에 딱이에요. 딱 하나님 마음에 딱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믿으세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 즉시 그때 지은 시편이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펴보세요. 그는 그 자기의 범죄를 회개하면서 이런 시를 짓습니다. 시편 51편을 보세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보세요. 거기 괄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 3분만 더 할게요. 자, 51편 보세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말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그 위로 이시며 주의 사대를 쫓아 내 주가를 도말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시를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가 부득이하여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아이의 아내 바세바는 목욕을 하고 있었고 나는 내 아내와 불화하였고 그래서 나는 부득이하여 내가 그 바세바를 범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제가 바세바를 범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그와 동침해서 좋은 아들 낳아서 이 나라를 견고케 할 정말 유능한 아들 낳기 위해서 내가 바세바를 범했나이다. 했으면 그날은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구미려 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주셔 내게 주거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10절 보세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사 나를 드소서.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에 딱이 그때부터 다윗은 다시 사용받아. 예, 태도가 돼서. 다윗은 순간순간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자로 살고 세 번째는요
죄악을 범할 때마다 그건 팍 물었어요. 팍 물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죄악을 범했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딱 두 글자입니다. 꾸러운 것이죠. 딱 그겁니다. 꾸러운 그겁니다. 그러면 사합니다. 그래서 이 토일 왕국 시대에, 이 다윗 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의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솔로몬은 간단히 정리합니다. 솔로몬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48페이지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교재. 자, 솔로몬 지혜 시작.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이때의 지혜는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해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다. 그의 통치하에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국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게 됐다. 엄청난 부를 주시자. 솔로몬처럼 부를 쌓은 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지었어. 됩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영적국 이스라엘 영적 중심이었다. 영적 중심지 미주시소. 그러나 그런 나라가 번성하고 시바에서 구경꾼이 올 시바의 여왕이죠. 시바에서 구경꾼이 올 만큼 소자 지혜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변의 전제군처럼 정치적으로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결혼 미주시소. 외국의 공주들과 정략결혼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의 공주들과 혼합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었다. 즉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다. 결국 그의 범죄로 인해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남기겠다. 여러분 거기다 옆에 써놓으세요.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주지 말자. 사람에게 틈을 줘야만 그 편한 거예요. 가족은 틈을 줘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들이 와서 생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트림도 하고 방구도 끼고 마음대로 하게끔 틈을 줘야 돼요. 그것까지 어머 예의 없게 하면 남성이 두 가지입니다. 병이 걸리든 정신병이 걸리든 있습니다. 이 가정은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이들도 숨을 틈을 만들어줘야 돼요. 막 혼내킬 때 숨을 틈이 없고 집안이 너무 바짓하고 막 그러면 숨을 틈이 없으면 사람은 막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도 틈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도 틈이 있어야 돼요. 조금 모르는 척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되면 조는 거 다 보입니다. 강의를 해보면 그 다음에 딴짓한 거 다 보입니다. 몰래 밥 먹는 거 다 보입니다. 그래도 모른 척 지나가요. 시험 감독하다 보면 컨닝하는 거 다 보입니다. 이럴 때는 잡아내야 되지만 다른 것들은 조금 피곤하고 그러면 다른 행동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틈. 그런데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뭐냐? 사탄에게 틈을 줬어요. 왜? 공주가 이방신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틈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듣는 것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 지배를 받고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지배를 받으면 인생이 여러 번 인생이 달라지고 그 습관이 되고 그런 습관이 생기면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망가진 한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또 지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에 행동을 낳고 근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틈을 주는 건데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괜히 이상한 성적인 농담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다 보면 생각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누굴 만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지배를 받고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 몇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쌓이면 파멸이 되고 파멸된 인생을 만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생각을 지배하고 근데 반대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것을 찾고 오고 그래서 생각이 지배를 받으면 행동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 인생이 달라진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런 역사. 그런데 솔로몬의 실수는 뭐냐? 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방신을 섬기신 틈을 줬는데 그 틈이 공주들을 통해서 왔다. 인생의 틈을 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태도가 된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고 태도가 되지 않거나 어느 한순간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의 인생은 파멸을 가게 되고 국가가 분열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